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의 우연과 상상이 도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했던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제71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어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참고로 그 다음 회인 제72회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동일한 상을 홍상수 감독님이 소설가의 영화로 수상하셨죠. 영화 광들 혹은 소위 시네필이라고 불리는 집단에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은 최근 가장 힙한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감독님의 팬층이 확 두터워지 시작한 것은 아마도 작년에 개봉했던 드라이브 마이카부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드마카는 올해 윌 스미스의 폭행으로 얼룩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국제 장편 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저는 지금까지 우연과 상상을 제외하고 감독님의 영화를 세편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열정, 아사코, 그리고 드라이브 마이카. 세편 모두 최고였지만 특히 드라이브 마이카는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년에 만난 영화 중 개인적인 최고작이기도 하고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의 영화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우연과 상상 역시 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연과 상상은 제 기대를 10분 충족시켜줄 만큼 좋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저에게 언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게 만든 영화였는데요.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 말과 글의 힘에 대한 사유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영화에서 반복되는 우연과 상상에 대한 이야기, 차와 에스컬레이터로 표현되는 인간의 가변성, 1편의 마지막 메이코가 사진을 찍는 이유, 그리고 2편의 마지막 나오가 사사키에게 키스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연과 상상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카즈와 일도でも 私とちゃんと 向き合ったことあった? 先生は 우연과 상상은 세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된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마법보다도 불확실한 것, 문을 열어둔 채로, 다시 한 번이 각각의 제목이죠. 이세 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연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에 직면하게 되는 인물들이 어떤 상상을 하게 된다는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에 대해 에피소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법보다도 불확실한 것. 메이코와 츠구미는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때 우연히 창밖으로 카즈아키가 지나가게 되고 그녀들과 눈이 마주친 그는 어쩔 수 없이 카페로 들어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린 메이코는 상상을 하죠. 상상 속에서 그녀는 츠구미에게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카즈아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에피소드 문을 열어둔 채로 나오는 세가와에게 자신이 찾아온 진짜 목적을 고백하면서 대화가 녹음 중이었다는 사실을 공개합니다. 세가와는 이렇게 답하죠.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녹음 파일을 보내줄 수 있느냐. 자신의 글을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으면서 내내 녹음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세가와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상황을 녹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연히 진짜 녹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오는 파일을 넘기는 조건으로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위를 해달라고 요구하고요. 본인도 교수님을 생각하면서 동일한 회귀를 하겠다고 말하죠. 즉, 우연으로 만들어진 상황의 결과물로 향후 상상을 통한 어떤 행동을 하자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에피소드 다시 한번. 나츠코와 아야는 우연히 기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마주칩니다. 물론 각자가 떠올렸던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들은 상대가 그리던 인물로 역할극을 하기로 합의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연기를 행하는 것인데요. 이 연기는 상대가 원하는 인물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통해 상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우연과 상상은 우연이라는 작용과 상상이라는 반작용의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흥미로웠던 것은 각각을 이루는 상황들보다는 바로 이 구조 자체였는데요. 하말도 밀고 나가 이 구조 속에서 우연과 상상 사이를 연결짓는 언어의 역할이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세 편의 에피소드에서는 모두 언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거대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역시 에피소드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법보다도 불확실한 것에서는 상황을 완전히 변모시키는 언어의 힘을 보여주고 있죠. 메이코의 상상에서는 그녀가 비밀을 공개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만약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카즈아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츠구미는 메이코도 카즈아키도 모두 잃을 것입니다. 물론 메이코와 카즈아키의 관계 역시 틀어지겠죠. 그러니까 몇 마디의 말은 인간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쌓아온 역사를 붕괴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반대로 영화에서처럼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관계는 유지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즉, 언어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둔 채로에서 역시 언어가 인물들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특히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말뿐만이 아니라 글로도 언어의 파괴력이 드러나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오가 세가와 교수에게 보내야 되는 메일을 사가와라는 관리자에게 보냄으로써, 그러니까 한 글자를 실수함으로써
인물들의 세계에 엄청난 파장이 있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으니까요. 나오는 이혼을 하게 되고 세가와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잠적하죠. 이렇게 언어는 미래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을 열어둔 채로에서는 언어가 인물들에게 어떤 반응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묘사도 있는데요. 에피소드의 도입부, 강의실에 실습을 하던 학생들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사사키의 커다란 목소리에 반응하며 교실 밖으로 나옵니다. 또한 나오가 사무실에서 소설의 적나라한 구절을 낭독할 때 그녀는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까봐 음량을 조절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 속에서 화자와 청자의 액션과 리액션을 이끌어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언어는 인간의 행동을 제어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역시 언어가 인간의 행동을 조작하는 것이 그려지는데요. 언급드렸듯 나츠코와 아야는 각자의 동창을 연기합니다. 그 과정 중에 본인들이 내뱉는 대사들에 의해 그들은 점점 자신이 맡은 인물로 빙의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연기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의 말투를 먼저 따라하게 되면요. 행동과 의식이 그에 맞춰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글을 필사하는 이유 또한 작가의 의식의 흐름을 쫓기 위함이기도 하죠. 말하자면 언어라는 것은 한 인간의 정체성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연과 상상에서 탐구하는 언어는 인간의 내 외부를 모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있는 무엇인 것이죠. 하마구치 리스케 감독님은 영화 제작 과정 중 가장 신나는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배우가 의도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그의 육체와 대사가 접촉하는 한순간을 카메라에 포착하는 것. 그러니까 감독님에게 대사, 즉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 수준을 넘어서는 우리의 내면 저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말실수는 가장 정확한 무의식의 발현이다. 인간의 입으로 뱉어지는 말은 그만큼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에 대한 탐구는 감독님 필모의 출발점에서부터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헐겁게 말해서 감독님의 도쿄예술대학 대학원 졸업 작품이었던 열정은 결국 세 남자가 자신의 본심을 말하는 영화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하마구치 리스케는 이렇게 집요하게 언어의 힘을 탐구하는 것일까? 저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추론해 보았습니다. 먼저 언어가 가지고 있는 미학 그 자체에 대한 관심. 아시겠지만 감독님은 동경대에서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어적 센스가 남다르실 것이고요. 그 분야에 관심도 많을 것입니다. 우연과 상상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오가 세가와에게 왜 이런 외설적인 내용을 이 지점에 넣었냐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문장의 배치 등등 언어 간의 유기적 효과 같은 것이 주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언어의 문법적 구조적 미학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인데요. 저는 세가와의 이 답변이 하마구치 리스케 감독님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감독님이 언어를 탐구하는 이유는 국어를 가사로 녹였을 때 뿜어내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한국어의 미학을 작품에 담아내는 장기하의 그것과 동일한 결을 갖는 것이죠. 감독님이 언어에 천착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한 설명은 감독님의 세계에서 묘사되는 인물들의 특징을 경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하마구치 리스케의 영화 속 인물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가변성입니다. 그의 세계 속 인물들의 마음은 언제 어느 때고 쉽게 변할 수 있는 입지가 연약한 상태로 묘사되거든요. 특히 그러한 인간의 변화무쌍함은 그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물인 자동차를 통해 비유되는데요. 우연과 상상에 국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도입부. 메이코와 추구미가 대화를 하는 택시 안에서의 시퀀스. 추구미는 지난밤에 만났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메이코는 그 대상이 자신의 전남친인 카즈아키임을 인지하죠. 그녀는 추구미가 내리자마자 기사님께 온기를 되돌아가 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저에게는 메이코의 마음이 동하는 모멘텀이 그녀가 탑승 중인 자동차의 이동 방향의 변경으로 비유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두 에피소드에서도 유사한 은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의 마지막 사사키와 조우하게 된 나오는 그가 꼴도 보기 싫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연하겠죠. 그의 부탁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인생의 행로가 완전히 뒤틀려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줄곧 사사키에게 퉁명스럽던 나오가 갑자기 그에게 따뜻하게 키스를 하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그녀의 마음이 급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역시 움직이는 버스 안에 있었죠.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자동차는 아니지만 이동이라는 이미지를 공유하는 사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스컬레이터. 나스코와 아야는 에스컬레이터를 오르고 내리는 과정 중에 서로가 서로를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혹은 아래서 기다리려는 결심을 하죠. 역시 마음이 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하마구치 리스케의 세계에서 움직임이라는 것은 어딘가 뿌리 내리지 못하는 유목민적 상태의 인간의 마음에 대한 표현처럼 보이는데요. 인간들은 이렇게 가변적인 존재이니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내뱉는 혹은 끄적이는 언어밖에 없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인간은 왜에 대한 답을 줬는 것이 모든 예술가들의 목적이라면 하마구치 리스케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탐구하는 방식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後悔してるから 自分の大切な感情のために戦わなかったこと。
챕터2에서는 우연과 상상에서 몇 가지 인상 깊었던 장면들에 대한 가벼운 추론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피소드 1의 마지막, 웨이코가 사진을 찍는 장면. 그녀는 특이하게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물론 이 장면에 대해서 하마구치루스케의 전작들에 의거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아사코의 마지막, 흙탕물이 범람하는 강을 보며 류에이가 더럽다고 말하자 아사코는 아름답지 않냐고 되묻죠.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미사키는 쓰레기 처리 기계 속에서 흩날리는 쓰레기 조각들을 보면서 눈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메이코가 사진에 담는 공사장의 모습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아름답다고 말하기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곳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마가츠 류스케의 세계에서 반복되는 아름다움의 상대성이 우연과 상상에서도 표현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다른 관점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메이코는 피팅 모델이죠. 마법보다도 불확실한 것의 시작은 피사체가 되어 사진에 담기는 그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의 끝자락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진을 찍히던 메이코가 사진을 찍는 사람이 되었다. 저에게 이러한 메이코의 입장 변화는 카즈하키가 쭈그미 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메이코 중심의 관계 변화에 대한 표현처럼 보이더라고요. 다음은 챕터 1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두 번째 에피소드의 끝자락, 버스 안에서의 갑작스러운 키스. 우선 이 시퀀스에서는 재밌는 역설이 있습니다. 한 글자를 실수함으로써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나오는 도열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프랑스어라는 언어 관련 과목에 낙제를 했던 사사키는 편집 장이 되어 있죠. 언어로 문제를 일으킨 두 사람이 언어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은 언어의 힘에 대한 피해자라면, 한 명은 복수를 했다는 관점에서 수혜자인 것이죠. 실제로 영화에서도 사사키가 자신의 권한으로 교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되면서 둘 사이에 묘한 상호관계가 형성됩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 나오는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키가 결혼 예정이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상냥한 톤으로 바꾸고 좀 전까지 없다고 말했던 명함을 건네며 사사키에게 키스를 하죠. 대학 시절 사사키는 나오에게 속궁합이 잘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이들의 미래를 추론해 보면 아마도 사사키는 나오의 입맞춤에 홀려서 나중에 연락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나오는 다시금 시작되는 그와의 관계 속에서 언어의 힘으로 사사키의 삶을 뒤흔들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사키의 결혼할 여자에게 그들의 관계를 종식시킬 만한 언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택배가 오는 장면 분석.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것을 깨달은 나츠코는 아야의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혹시 아야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일말의 의심을 했는데요. 택배가 도착하고 코바야시라는 서명을 적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아야는 나츠코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확신에 찰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굳이 그녀가 적는 글자를 보여주죠. 저는 이 역시 챕터 1에서 말씀드린 언어의 힘이라는 측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목격함으로써 의심을 녹아내리게 하는 언어의 힘. 우연과 상상은 하마구치 류스케의 대부분의 영화가 그렇듯 저에게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영화였고요. 제가 지금까지 다룬 부분들은 이 영화의 가치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연과 상상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 반이고요. 한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연이라는 작용과 상상이라는 반작용, 그 사이를 연결하는 언어의 힘. 지금까지 우연과 상상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